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LG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 LG와 LG전자, LG화학과 LG상사, 그리고 판토스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LG그룹이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를 부당 지원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 9,978억 원으로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이 70% 수준입니다.